자, 보도록 할게요. 17강이에요. 17강. 이 판별식 나오는 곳이죠. 판별식 나오는 곳이죠. 자, 영이 아닌 실수래요, A는. 항상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래요. 영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거네. 이 루트 안을 잘 봐요. 루트 안을 봐봐요. 뭐예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지금 요번 소단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번, 저저번 거에 나왔던 거죠.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선생님 책은 낮장으로 돼 있어서 찾기가 힘들어요. 몇 페이지인지, 음수 제곱근의 성질 몇 페이지야? 내가 먼저 찾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죠? 이 분자가 0보다, 이 분자에 있는 A가 0보다 크고 분모에 있는 애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죠? 맞아요? 똑같죠? 그 말은 뭐예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뭐라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분자는 뭐라고요? 0보다 커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어떻다라는 게 있죠. 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2는 뭐보다?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쵸? 알아냈어요. 얘가 이 짝으로 딱 넘어가면 A가 2보다 작은 거죠. A는 뭐예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그러니까 한 방에 합하면 A값은 뭐예요? 0과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얘를 하나 알아냈어요. 중요한 거죠. 얘를 이용해서 각각 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얘의 판별식. 얘의 판별식. 얘의 판별식이 뭐라고? 0보다 작은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별식이. 그죠? 큰지 작은지 볼 거예요. 판별식이 뭐라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예요. 4AC가 돼요. 얘는 짝수죠. 그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할 거예요. 얘는 짝수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 D라고 해봅시다. 얘는 얘도 D라고 해봅시다. 얘는 D라고 하는데요. 얘는 D1, D2, D3라고 해봅시다. 는 B의 제곱, B가 A가 되죠. A의 제곱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그죠? A는 1이고, C는 A예요. 그죠? 얘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얘가 되는 거죠. 0이랑 4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판별식이 a가 a값이 0보다 커. 2 사이 2보다 작아. 얘는 0보다 커서 플러스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작다라는 걸 알아서 이 값을 집어넣은 거야 지금. 대충 그지? 대충 집어넣어 봤더니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판별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B의 제곱, 그죠? 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 C가 A-4가 될 거예요. 그죠? A의 제곱
여기다가 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얘는 플러스 16이 되겠죠. 크기만 비교하려고 그러면 a가 0과 2 사이에 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으려면 눈 크게 뜨고 웬만하면 잠바는 벗어서 옆에다 놓지, 둘 다. 응? 실내에서는. 자,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내면요. 그저 가로의 제곱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그죠? 최소한. 그래서 얘를 한번 조작 만들어 볼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에다가 더하기 4 하면은 얘는 되겠죠? 얘 4를 얘 가르기,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죠? 그죠? 12를 하면은 같겠네요. 그죠? 얘까지를 우리 a-2의 제곱 더하기 12가 될 거예요. 얘는 2가 되질 않죠? 0과 2 사이의 값이지. 뭔가를 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겠지? 앞에 부분은. 그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12가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어때요? 확실히 0보다 큽니다. 그지? 확실히 0보다 큽니다. 하나 또 알아냈어요. 얘는 짝수 공식을 할 거예요. 짝수 공식. b-의 값이 이 a 더하기 1이 되겠죠? a 더하기 1이 되겠지. b-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값이 2가 되네요. a 값이 2가 되고요. c가 a 더하기 1이 되네요. a 더하기 1.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짝수 공식을 쓴 거예요. 4분의 d죠. 그죠? 얘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는 없어지나요?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야, 이렇게 생긴 거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걸 제곱한 거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만약에 뭐 1보다 작은 애를 제곱을 시키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맞아요? 요 사이에 막0.5 같은 거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나올 테고 뭐 1점 몇을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얘는 어때요? 알 수가 없죠? 얘는 정확하게 그렇게 쓰지 말고 세 가지로 나눠볼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 어떻게 돼요? A 값이 1과 0 사이면은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겠죠? 이런 0.5 같은 거를 넣으면. 그죠? 그리고 A에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1과 A가 2 사이의 값을 만약에 넣는다라면, 그지? 1과 2 사이의 값을 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게 될 거야. 얘는 결론은 뭐예요?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부호를 알수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허근을 갖는 애만 하라고 그랬잖아. 얘는 항상 갖는 건 아니지. 그지? 항상은 아니야. 가질 수도 있기는 해. 뭐만 되는 거예요? 답은 기억. 답은 기억만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안 상태에서 각각 세 기역, 니은, 디귿의 판별식을 써봤어요. 그죠? 판별식을 써봤어요. 잘 정리해 두세요. 잘 정리를 해 두세요. 자, 2차 방정식 얘가 있어요. 얘가 허근을 갖는데요. 또 2차 방정식 얘는 실근을 갖는. 하나는 허근 갖고 하나는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은
판별식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판별식 얘는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는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이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에서도 판별식 때문에 여기 미지수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으니까 그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얘 판별식을 우리는 D1이라고 해보고요. 얘는 D2라고 해볼게요. 둘 다 짝수 공식이네요. 둘 다 짝수 공식이네요. 그죠? 둘 다 짝수예요. 첫 번째 거는 A가 1이죠. 그 다음에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C값은 A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에 A는 1이죠. B'는 어떻게 돼요?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가 B'죠. 그 다음에 C값이 A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자, 얘의 판별식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면 B'의 제곱, 그저 4 마이너스 A, C예요. 얘도 4분의 D를 한번 해볼게요. 4분의 D는 B'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같은 거죠? 그죠? 맞아요? 개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A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얘는 뭐냐?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4랑 얘는 없어지네. 마이너스 A만 나오네. 그죠? 마이너스 A만 나와.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네. 그쵸? 잠깐만,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플러스죠? 그죠? 여기 플러스죠? 맞아요. 그죠?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가 4 나와. 미안했어요. 자,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그랬었죠? 그죠?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자,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바뀌겠죠. 그죠? A는 0보다 큰 거예요. 따라서 A는 0보다 큰 거고요. 얘는요, 양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2A이고요. 0보다 크죠? 마이너스 4 넘어왔어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가, 그죠? 2보다 작게 되겠죠? 그죠? 얘 두 개를 합하면은 어떻게 돼요? A가 0보다 크고 요걸 썼죠. 그 다음에 요거를 A는 2보다 작고 답은 얘가 되겠네요. 동시에 만족하는 얘를 구했어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렇죠.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죠?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고 하나는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것만 써줬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실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는 지금 연습 문제를 풀고 있지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0이라는 거죠. 근데 이 ABC가 나타나는 게세 변의 길이래요. 우리 세 변의 길이라고 나오면은 뭐예요? 세 변의 길이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그지? 0보다 큰 거야. 일단은 판별식을 써봅시다. 우리 짝수 공식을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A는 1이죠. A는 1이죠. B 다시는 뭐겠어요? 2B가 되겠네요. 2B가 되겠네요. B 다시에 대한 게 C는 4A의 제곱 더하기 4C의 제곱 이게 되겠네요. 자, 짝수 공식 4분의 짝수가 아니라 판별식이에요. 4분의 D는 B'의 제곱, 2B의 제곱, 마이너스 A랑 C는 4A의 제곱 더하기 4C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4B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이에요. 얘가 뭐 중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 양변을 4로 나눌 거예요. 4로 나누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 되죠.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에요. 우리 이거 중3 때 배웠죠.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데, B변 제일 큰게 뭐가 되는 거예요? B변. 그죠? 답은, BP 제일 큰게 B가 되는 거예요. B변. 그죠? B변의 길이가 B가 되는 거예요. B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죠. 자, 시간이 한 문제 더 하도록 할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 그죠? 얘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의 두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면, 그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하래요. 우리 얘를 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요. 자,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분의 어떻게 돼요? a분의 b가 되죠.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그죠? 1분의 그죠? c값 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b가 될 거예요.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했어요. 자, 이 밑에 거에서도 알 두근이 나오네요. 자, 두근 이게 근이야, 근이야. 두근의 합을 볼게요.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예요.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두근의 합은 그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분의, 그지? 얘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그지? 얘 통째로 올라온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2a 더하기 1이 되겠죠. 두근의 합은 2a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베타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은 1분의 2가 될 거예요. 1분의 2가 될 거예요. 따라서 2가 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좌변이. 요거는 알파 베타 그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좌변이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예요? 다시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우리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걸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맞아요? 다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풀면 돼요. 지금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죠? 좌변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우변이 뭐였어요? 2a 더하기 1이었어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3a가 되겠네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있는 알파베타. 여기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알파베타가 B라고 그랬어요. B라고 그러고요. 마이너스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그랬어요.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다 든 거야. 더하기 1은 우변이 2였어요. 그죠? 우리, 얘 정리하면 B 더하기 A 더하기 1은 2였어요. 얘 대신 마이너스 1 넣을 거죠. 그러면 B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2니까 얘 없어지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를 구했어요? A는 마이너스 1, B는 2를 구했어요. 제곱제곱을 할 거예요. A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얘는 5가 되겠죠, 답은. 5! 5다! 여기까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응용하는 문제를 봤어요.